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알리가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리는 13일 게리 네빌이 출연하는 더 유튜브 채널 더 오버랩에 등장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알리는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그동안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알리는 간단하게 사람들을 이해시켜줄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내가 6살 때 집에 오던 어머니의 친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내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7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8살에 마약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며 사랑받지 못한 채 자랐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알리는 친부모로부터 방치되다 싶은 시절을 보냈지만 다행히도 알리는 12살이 되던 해에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새 가족은 알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지만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좋지 못한 버릇들은 알리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알리는 선수 생활 내내 술이나 약물 같은 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알리는 세계 최고의 유망주로 성장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마우리시오 포체치노 감독이 3부리그에서 뛰고 있던 알리의 재능을 지켜본 뒤 곧바로 토트넘으로 영입했었는데요. 알리는 월드클래스급 재능을 보여주면서 한 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과 올해의 영플레이 사양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보낸 2년차 시즌에도 알리는 더욱 성장해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떠올랐는데요. 가파른 성장세 속에 2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알리가 나타나기 전까지 2년 연속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선수는 역대로 보아도 라이언 기그스, 로비 파울러, 웨인 루니 등 전설적인 선수들 뿐입니다. 지금은 필 포드도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알리는 이런 좋은 활약설 속에서도 어릴 적 트라우마로 인해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수면제 중독으로 이어졌고 나쁜 생활습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알리는 예전부터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알리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보다 자신이 더욱더 방탕한 생활을 즐겼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라도 이런 생활 속에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알리는 2018-19 시즌부터 추락할 기미를 보였었는데요. 그 뒤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알리는 조세 모리뉴 감독 시절에는 은퇴까지 고민했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결국 토트넘에서도 방출을 당했고 에버턴에서도 알리는 좋은 생활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튀르키예 베식탁스를 임대해서 떠나서는 팬들에게 야유를 받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죠. 지난 4월 알리는 부상으로 시즌아웃이 되면서 영국으로 돌아왔고 스스로 이겨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튀르키예에서 돌아왔을 때 수술이 필요했고 정신적으로 나쁜 상태였다. 나는 정신건강과 약물 중독 및 트라우마 때문에 재활시설에 가기로 결정했다며 구단과의 상의 끝에 미국에 있는 재활센터에서 회복한 후에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는 알리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에버턴 프리시즌 훈련도 일찍 참가해 빠르게 몸을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행했던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술이나 이런 것들을 말이다.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겠지만 술이나 약물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무언가로부터 쫓기거나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히 큰 상처로 돌아온다며 자신처럼 힘든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길 바랬습니다. 알리의 이렇게 어려웠던 생활은 과거 팀 동료들조차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다고 하는데요. 알리의 토트넘 시절 단짝인 손흥민과 케인은 너의 용기 있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알리 내가 자랑스럽다는 내용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손흥민과 푸인뿐만이 아닙니다. 다빈손 산체스, 포체티노 감독, 토트넘 시절 동료들부터 잉글랜드 국가대표 시팀에서 함께했던 많은 선수들이 알리의 용기를 응원했습니다. 알리가 힘든 시절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월드클래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